클래시 로얄. 네, 안녕하세요. 이영경입니다. 성승환 캐스터가 아닌 제가 나와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놀라지 마시고요. 2016 코카콜라 제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 서머 치열한 순위 싸움을 끝으로 드디어 와일드카드전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바로 삼성 갤럭시와 아프리카 프릭스인데요. 2라운드 경기 후 일주일 만에 와일드카드전에서 다시 만난 두 팀의 대결, 관전 포인트에서 주목해야 할 점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즌 3강을 위협하는 팀으로 떠오르며 60%대의 승률을 자랑하는 삼성은 40%대의 승률을 자랑하는 아프리카보다 기세면에서 한 발 앞서고 있습니다. 진영별 승률을 살펴보면 삼성은 레드 진영에서 승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었는데요. 반면 아프리카는 레드 진영에서 승률이 매우 떨어졌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드릴 점은 평균 게임 시간입니다. 아프리카에 비해 삼성이 다소 긴 게임을 하는 편이었는데요. 이번 시즌의 평균 게임 시간은 38분인 점을 감안하면 평균보다 긴 게임을 하는 삼성과 짧은 게임을 하는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경기 시간부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인데요. 다음으로는 이번엔 양 팀에서 벤당하는 챔피언들을 살펴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성은 니달리와 아지르, 갱플랭크 순으로 벤을 당했고요. 아프리카는 블라디미르와 헤카림, 트위스티드 페이트 순으로 벤을 당했습니다. 삼성은 메타에서 대표됐던 주류 챔피언들이 벤당했던 반면에 아프리카는 특정 선수를 향한 저격벤이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음은 양팀의 픽을 살펴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11위였습니다. 삼성은 11위를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에 아프리카는 11위보다는 애쉬를 선호했던 편이었습니다. 양팀의 통산 전적은 삼성이 약간 우세한 편인데요. 이 차이는 이번 시즌에 벌어졌습니다. 상대 전적과 기세는 확실히 삼성이 앞서고 있는 반면에 아프리카는 4연패를 기록 중입니다. 특히 아프리카는 헤카림과 블라디미르, 쉐니 벤데스 때 대부분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이렇게 특정 카드들이 차단당했을 때 흔들리는 아프리카, 이번 시점에서는 반드시 새로운 무언가가 준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안정감과 정석의 대명사 삼성과 그리고 변화무쌍하고 종잡을 수 없는 아프리카의 대결, 과연 어떤 팀의 색깔로 경기가 흘러가게 될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넘어오나요? 이거 넘어오나요? 들어가나요? 네. 들어가나요? 일단 왔어요. 자, 익수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봅니다. 미라 전멸 써서 넘어갔고. 아, 앰비션은 끝까지 한번 살려줄 때 뻔입니다. 앰비션! 잡아냅니다. 펌을! 전투가 더 이루어지네요. 익수! 익수! 미키가 끝내. 그래도 교환했습니다. 시즌이었거든요. 지금 우리들 기량으론 충분히 갈 수 있다. 같이 왔어요. 역갱인데. 같이 왔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왔어요. 여기서 포탈세는 있어서 익수를 빠져놨고 천천히 익수는 이탈인데 네 리라가 들어가서 이거를 한번 불고 이제 이 상황에서 리라의 창 그리고 미키도 미키 왔어요. 미키 왔어요. 미키 만트라 내면의 열정 키고 달려서 네. 내면의 열정 미키 먼저 모이면 포킹하고 포킹 조합의 특성을 잘 살리고 유지력 싸움을 한다면 수정해서 빗나갔습니다. 안쪽 들어가서 시베룡 올라왔습니다. 네. 그리고 사기를 대민이 막아줘야죠.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스노키라도 위험한데요? 네, 최소 리라! 오히려 리라가 그런데 이거 살짝 깊은 리라 너무 깊어요. 자리 올라와 대미 교환 여기서 위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미키까지 도착. 오늘 흐름 자체가 아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노림수대 여기서 일단은 사방에서 잡아내고 상현 한 번 더 한 대 웃고 또 잡아냈습니다. 크락스 앰비션 그렇죠. 특히나 네. 레이스 선수가 시면의 기술을 잘 활용하면서 네. 레이스가 혼자 왔어요. 뛰는 게 맞아요. 넘었죠? 그라가스 토스 반대편 리라가 위험해요. 이거는 진짜 거의 슈퍼 플레이를 했다고 봐도 무난할 정도인데 익수 위험해요. 여기서 물렸나요? 포프라이저 나갑니다. 아프리카는 미드 밀면서 눌러 먹고 커튼콜 열었고 커튼콜 아래쪽으로 베트남 공간 아래쪽으로 뱉었죠. 룰러 하나 더 났어요. 깔끔하게. 그래도 삼성 입장에서는 많이 쫓아갔고 브라운이 리라를 또 밀었어요. 여기서도 좋냐 근데 전멸은 없거든요. 또 왔어요. 레이스가 터졌어요. 야 이러면 레이스 시간에 우리 술통 폭발 파자마자 또 이렇죠. 와 눈꽃 네. 그런데 커트콜 강벽 굉장히 좋았죠. 전연했습니다. 서로 빠져야겠죠. 네 서로 빠져야 될 것 같은데요. 앰비션의 싸움을 쇼마 타임 그리고 앰비션의 마무리까지 삼성이 원하는 대로 쉽죠. 커튼콜을 열면서 싸움을 걸어봅니다.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레이스가 한 번 더 지켰고 레이스가 반대편으로 뱉었습니다. 일단 룰러까지 버텼고 이거 좀 깊은데요? 포킹 잘 됐어요. 포킹 잘 됐는데 지금 리산드라가 뒤에 오고 있거든요. 크라운이 뒤에 오고 있어요.
일단 있어 뒤에 뒤에 크라운 크라운 봐야 돼요. 왔어요. 좋아요. 도착.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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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가. 네. 그런데 애쉬는 지금 살짝 이탈이라서 네. 아직 안 끝났네요. 큐베 도착. 큐베 도착. 큐베. 큐베가 마무리 시켜야 하거든요 지금. 자 일단 또 먹었죠. 오자마자 일단 익수는 뒤쪽으로 빠져나가는 선택. 하지만 끝내 물면서 큐베가 내려갑니다. 큐베가. 큐베. 아 잠깐만. 큐베 결국. 하지만 큐베도 위험하죠. 큐베가. 애쉬가 빼고. 또 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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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또 먹었어. 또 먹었어. 아프리카. 아프리카. 4킬째. 26분 됐는데 벌써 22킬 나왔습니다. 또 열어요. 또, 그리고 또 열어요. 레이스부터 끊어야 돼요. 레이스부터 끊고. 레이스가 네. 일단은 전멸이 레이스. 없긴 하거든요. 순간이동 빼고 왔습니다. 살았어요. 살았어요. 끊었어요. 큐베. 오 큐베. 화약통 대박. 화약통 두 명. 네. 익수 고립. 익수는 미라. 고립입니다. 익수는 와 빠져나가나요. 앰비션. 술통 폭발. 술통 폭발이 안 끝났어요. 앰비션. 앰비션. 먹었어요. 와, 레이스 집어삼키기. 레이스 먹었고 빠져야죠. 빠져야죠. 빠져. 아니 양 팀 다 한타력이 지금. 아니 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아 와일드카드 삼성 대 아프리카. 아니 저력이 와. 그래도 지금. 이렇게 되면 조합 특성상 유지력으로 아프리카가 조금 더 이득 볼 수 있거든요. 아니, 경기가 정말 재밌는 게 네. 네.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카르마가 한번 시도를 합니다. 살상현이 큐베 들어갔고 옵시련의 홀 오자마자 바로 제대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리라가 여기 아래서 프리딜. 네. 프리딜 리라 프리딜 리라 프리딜, 프리딜. 아니, 창 프리딜 평타 프리딜 말고 창 프리딜 창 프리딜 창 프리딜. 네. 아 익수 눈꽃 네 익수 익수가 잡힐 끝 말 끝 까콩 잡았죠. 마법의 수정화살 화약통 연달 폭파 그라가스 배치기 그리고 그렇습니다. 앰비션 도착 손통 폭발 화약통 한방 덮었는데 덮자마자 레이스가 또 물었습니다. 그라가스 재진입 수정화살 수정화살 니라가 결국 맞았고요. 하지만 더 가면 어렵고요. 크라운 체력상황 안 좋아요. 크라운 체력상황 안 좋고 크라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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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지 익수가 먼저 녹았고 역크라운이 살았어요. 버텼어요. 아. 도려 살구 전투 네. 니키 아. 더블 캔 이거 바로 네 그렇죠. 아 근데 크라운은 약간 조심을 해야겠는데요. 눌러도 네. 마찬가지고 빌려진 체력 상황이 안 좋아서 야 이거 약간 위험할 수 야, 있습니다. 큐베가 뒤에서 덮쳐요. 큐베가 거꾸로 아 하지만 큐베하면서 미라가 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냥 과감하게 순간이동을 쓰면 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제발 여기 제발 여기는 오지 제발 일로 오지 마라. 또 갔어요. 맥까지 날렸고 어 어딨지 어딨지 네. 아래로 갔나 위로 갔나 위 맞아 순간이동 수플로 안다면 아래로 어른간끼끼리 아 걸렸어요. 들켰어요. 아 못 갑니다. 아 너무 아쉽네요. 이거 앞이죠. 이거 네. 늦게 죽이면 이득이에요. 그냥 대기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쪽에 큐베는 따로 입수와 1대1 앰비션이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크라운 크라운, 크라운 네. 일단 얼음 무덤으로 한번 버티고 그 다음에 위쪽에 또 누구 있나요? 앰비션이 다 와서 아 이러면 아, 사운드에 다 깨졌고요. 다 깨졌죠. 전투와 상관없이 그대로 마무리해야 될 듯. 네 넥서스 점사하면 끝납니다. 이제. 아 미니언이 이미 넥서스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라 역시 여기서 끝나면서 에이스를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경기가 끝납니다. 여기서 네. 삼성 네. 아 먼저 들어오는데 달려들었죠. 여기서 눈꽃 가버립니다. 그런 모습을 좀 걷어내면서 아프리카스러움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들어왔어요. 영혼 감옥까지 그냥 열었습니다. 아키나기 이번에 와일드카드전은 평소보다 훨씬 더 신중한데 누구 볼까. 룰러 위험해요. 룰러 아래쪽으로 빠르게 이동 잡아냅니다. 익수 아키나기 이번에 와일드카드전은 평소보다 훨씬 더 신중한데 누구 볼까. 커튼콜 열었고 커튼콜 열었습니다. 네. 순간이도 같이 와요. 그리고 카르마랑 리산드라 지금 대치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발 네. 큐베로 왔는데 분노 조절이 약간 네. 돼 있네요. 네, 그렇죠. 분노 나왔고. 다 찾고 여기서 메가나르 벽으로 전멸로 빠져나갔죠. 자 메가나르는 하지만 아래쪽에 전투 이어집니다. 각 계속 봐야 돼요. 각 계속 보면서 전투가 또 길게 네 먹고 끌려갔어요. 먹고 한 번 더 버티고 바텀도 중요한데 네. 피드끼리 싸움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앰비션 누가 먼저 백업 보느냐 싸움이에요 지금. 아레이 네. 살았고 룰러 빠져나갈 때 큐베가 이수 잡았어요. 이거 보이거든요 지금 체력 상황이. 그렇죠. 근데 네. 미키도 찾고 미키가 먼저 오긴 했지만 크라운도 네. 크라운도 아 더블 캔 미키
미킹! 앰비션을 아 못 잡았어요. 그렇죠. 야금야금 잘 가져가고 있고. 아, 또 못 갔어요. 아, 랜턴 멀리 못 갔네요. 멀리 못 갔어요. 여기서 손쪽 폭발로 또 우리 날려버렸고요. 모였을 때 이 이것도 노노역으로 미키가 또 한 번 미키가요. 그리고 또 전멸도 빠져. 그리고 웨이브도 멀거든요. 네. 지금 아프리카는 지금이 기회예요.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이거는 잡아내야죠. 이거 렉사이 오고 있어요. 렉사이 오고 있어요. 그냥 도착했습니다. 렉사이 왔고 큐베 나왔어. 큐베 네? 안에 같이 떴고 큐베 열고 뒤도 나갔을 때 일단 리라 돌 줄은 대박이었고 컨트롤 조금 나갔어요. 세 발째 맞고 큐베는 못 나갔네. 한 방 더 죽은 불꽃. 아 결국 나갔습니다. 그런데 미카 잡힌 볼로 나갔죠? 이거 삼성 다 잡힌 리라 왔나요? 아 리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전부 다 달리겠는데요? 앰비션? 이렇게 되면 바론 뺏길 수 있어요? 자 지금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좋습니다만 네, 괜찮죠? 미키 체력도 좀 애매하고 지금 유일한 희망이거든 저 바론이. 애매해요. 저 집착 애증의 바론이 지금 부메라! 유일한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 데미가 너무 많아요. 안 돼요. 데미가 이렇게 잡았죠? 잡았어요. 자 근데 이거 바론한테 위험한데요? 아 만트라고 아 네 만트라 있었네요. 야 여기서 삼성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툭툭 건드리면서 와라. 지금 어차피 정면은 우리가 이긴다. 네, 열면 이기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자 크라우크 살렸어요. 크라우크. 아 레이스. 레이스가 또 살렸어요. 컨트롤 네. 쓰지만 템포 다 막아줬고요. 네 위에 미키 자 밑으로 빠져나갔는데 앰비션과 큐베 덮치죠. 아 대박. 나르 대박. 큐베 이러면 또 끊깁니다. 더블킬 만들어냈습니다. 에이스. 아 그리고 남아있는 익수조차도 빠져나갈 공간이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삼성이 압도적으로 이기는 그림으로 갑니다. 네, 또 가요. 눈꽃 전에 타이어 넣고 게임 터졌어요. 내려가는 치면의 통로였습니다. 네, 그냥 칩니다. 한번 너무 봤어요. 암울하죠. 치고 있는 건 알아요. 그래도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에 유일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리라가 딜 좀 못 꼈어요. 리라 제발 안 됐어요. 그 전에 렉사 영원 들어갔습니다. 아 이거 이 다음 문제 크죠. 희망의 불꽃이 치면의 통로 또 왔어요. 아 나르가 전멸로 그리고 빗나갔지만 네, 뒤에 마당. 순간이동 오면서 네. 크라운이 아 솔턴 폭발 크라운 네 여기서 또 녹습니다. 미키까지 이러면 플레이오프 1라운드 삼성이 갑니다. 네. 반원도 많이 남았고요. 플레이오프 진출하는 마무리 에이스. 네. 마무리 굿바이 에이스입니다. 굿바이 에이스. 2라운드는 우리가 간다. 자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경기가 끝납니다. 플레이오프 1라운드 대진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에 펼쳐지는 KT 롤스터와 삼성 갤럭시의 플레이오프 1라운드 경기 어떤 팀이 또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될지 함께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와일드카드전 경기 끝났고 이제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중계는 여기서 끝이죠. 네. 약간 영혼을 안 담고 하는 경향이. 왜 박수를 치시는 거죠? 아 이제 안심하시는 거죠. 아 그런 의미였거든요. 네. 아, 두 분의 솔리온도 한 말씀씩 하셔야죠. 네. 아 네. 우선은 이게 저의 부족한 이 해설이었는데 그것을 한 시즌 동안 들어주시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네 조금씩 더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우리 신동진 해설위원. 네. 뭐 제가 다음 시즌에도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 네? 아니 그러니까, 신동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저희 다 그런 겁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네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좀 너무 불안하기도 했었는데 되게 그래도 마무리는 잘한 것 같습니다. 뭐 나름대로 아직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계속해서 네? 노력하면서 네. 뭐 또 제가 내년에 뭘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도 열심히 무슨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일단 뭐든지 열심히 노력해서 뭐 네. 계속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뭐 신동진이 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 시즌 동안 아이브라 SK 좀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봤습니다. 한 시즌 동안 저희가 많이 보내드린 것이 여러분들의 TV를 흑백 화면으로 만들거나 P로 시작하는 단어들 좀 보여드렸었는데 그럼 금기 단어를 다음에는 그 흑백 대신 좀 컬러풀하고 그리고 P로 시작하는 그 안 좋은 단어 대신에 프라이드를 가지고 반드시 다시 돌아오도록 약속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강영호 신동진 저는 캐스터 성승헌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e no point of us looking below.